놀쇠 무리에도 이름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현송 씨 매미파? 네. 매미파. 아, 매미. 아, 매미쇠. 맞아. 매미라는 거. 평양 같은 경우는 놀쇠가 일단 돈이 많아야 되고 전력도 있어야 돼요. 잘못해서 나쁜 짓을 빼낼 힘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. 집에 돈이 있어야 또 애들 포옹하고 먹을 거 먹이고 해야지 따르는 애가 맞아요. 막 80, 100, 막 200이 되고 그래서 일단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저희 매미파는 이거 얘기하면 그러니까 매미파는 저희 조직이었어요. 매미파는 저희 조직이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학교에도 파가 많지만 대표파라고 보면 돼요. 맞아. 그러니까 시시한 애들은 학교 애들하고는 안 다쳐요. 맞아, 안 맞아. 싸워요. 안 싸워요. 다 구역별로 나눠서 놀거든요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래서 이제 구역마다 이제 파 이름이 있어요. 건달파도 있고 뭐 액난이파, 매미파 이런데 이제 매미는 늘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으니까 집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농촌동화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나가요. 맞아요. 백익만 있으면.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먹고 논다 해서 그냥 이제 매미예요, 맨날. 아, 매미. 맨날 거 먹고 논다 해서 매미파거든요. 그 왜 중간방어예요? 그러니까 저는 나쁜 짓 했잖아, 예를 들어. 그러니까 나쁜 짓이 큰 나쁜 짓이 아니라 만약 학교를 좀 안 가고 좀 불량스럽고 남자 손님을 부르면 나쁜 짓이잖아요. 그러면 두목은 어떻게 돼요? 제일 그 파에 두목을 잡아가잖아요. 무슨 뭐 처벌을 당해도 두목이잖아요. 그러니까 두목은 좀 공부 잘하고 만만한 애 세워놓고 그 옆에 이제 핵심들은 다 행동대장 그런 거죠. 귀여워. 그러면 파와 상관없이 평양 놀쇠들은 대체로 어떻게 노나요? 그러니까 일단 만나려면 먹고 놀고 하려면 일단 환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다 모이자 뭐 어떻게 하자 약속을 늘 언제든지 만남의 광장이 있어요. 맞아, 맞아. 주체 사상탑. 아~ 이 주체 사상탑은 1년 365일 정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늘 저희는 뭐 거기서 멀지 않은 지역이니까 중국이 글로 가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선배들로부터 이제 우리가 물려받은 그 땅이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 저희 파대로 다 나눠져 있어요. 주체 사상탑. 아~ 그 애동강 편이. 거기 가서 저희 뭐 춤추고 뭐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밤새. 그러니까 그 새벽에도 그냥 피곤한. 아, 단속 안 해요? 아니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. 잘 나가니까. 그리고 잡혀도 또 다 꺼내니까 뭐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 딱 갔는데 그 구역에서 이제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데이트. 근데 이렇게 남자 손은 사랑하면 이쁜 거라고 하잖아요.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땐 거기는 손만 잡아도 그러니까 저희 불량스럽게 봐요. 그러니까 이게 그 호텔이나 여관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랑을 해도 만날 데가 없는 거예요. 다 그 환하고 주차상탑 배동강변 거기가 그냥 맨 쌍쌍이 엄청 많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잡으러 가는 거예요. 단속하러. 왜 단속을 당신들이 해요? 우리 땅에서 하는 거 싫으니까 더러운 거를. 우리 땅에서 하는 거 싫으니까 더러운 거를. 더럽다 이거야. 그거 불량스럽다니까 그때 당시. 괜히 눈에 거슬리니까. 거슬리는 거죠. 이것들이 어디서 사상적으로 이게 수정주의 날라리 바람이라고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. 매미파 뭐야? 남자 손 노래나 부르지 말지.